식탁이라고 하는 공간만 이 주방 안에 넣지 못했었는데 이 공간에다 나중에 식탁을 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큰 구조는 그대로 있었지만 발코니 확장 하나 정도 공사를 했다면 그 정도만 했고요. 그 대신 아일랜드, 팬트리 이런 공간들을 전체 다 짜임새 있게 가져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공사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도 주방에 내가 원하는 요소들을 다 넣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컬처의 송재원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일산에 위치한 산들마을 아파트 47평형이 나와 있는데요. 2002년도에 준공이 됐고 방 4개, 거실 주방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안타깝게 이게 47평이나 되는 넓은 공간에 발코니 확장까지 하다 보니까 시사용 면적이 50평 가까이 돼요. 그런데 안타깝다고 표현한 거는 아무리 확장을 해서 넓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주방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 주방 공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넓게 설계를 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이 공간에 보통 가벽이라고 하는 벽체가 있다면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벽체를 철거하거나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렸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장 큰 벽이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다른 형태로 계획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프로젝트였는데 저희가 이 공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가 원래는 냉장고가 있었고 주방이 기역자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뒷면에 있는 이 공간, 현재 지금 제가 손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여기 쪽에 이제 창호가 있었어 가지고 창호를 통해서 뒤쪽으로 가면은 주방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주방 인테리어 우리가 이번에 새로 했다고 하면 냉장고, 세탁기, 뭐 김치냉장고 혹은 아일랜드, 식탁, 우리가 이 공간 안에 넣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짜임새 있게 하나하나 넣어봤는데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주방은 기존의 기역자로 일단 시원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안쪽에 조금 벽으로 가려지는 공간에 키 큰 장을 계획을 하고 안쪽 같은 경우는 도리어 상부장을 계획하지 않고 보신 것처럼 후드 쪽은 시원하게 후드만 놓고 안쪽은 상부장을 놓으면서 간접종을 놓으면서 좀 더 확장감을 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 앞쪽에 있는 가운데 널찍한 아일랜드를 놨습니다. 아마 저희 많은 주부님들이 로망이 아일랜드 식탁을 놓는 건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을 놨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거실도 볼 수 있게끔 그래도 공간에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거를 디자인을 통해서 연출했습니다. 또한 식탁은 과감하게 거실 쪽 발코니를 뺐습니다. 생각보다 거실 발코니가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공간에 한 6인용 식탁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제안을 드려서 큰 식탁은 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에서 연장선상으로 간단한 식사 같은 거는 이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를 놓고 2인에서 3인 정도는 간단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어요. 그런데 보시면 김치냉장고도 보이지가 않고 거기다 또 오븐, 세탁기는 어떻게 놔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 고민은 바로 뒤쪽에 있는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은 바로 보조주방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조주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코니 확장 개념으로 바닥에 보일러도 다 연장해서 깔고 기존에 되어 있어서 창호는 보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와 보시면 평상시에 이렇게 열어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수납을 좀 더 위주로 하고 또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냉장고보다 또 횟수가 좀 더 적다 보니까 김치냉장고 같은 거 혹은 좀 냄새가 나는 오븐 같은 것들은 다 이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김치냉장고가 들어가는 공간을 통해서 전체 수납을 했고 팬트리도 좀 넓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쪽 한번 같이 와보시면 팬트리 공간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상부, 하부, 그 다음에 도어에까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뒷면 같은 경우는 인덕션 같은 거 별도로 놓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콘센트 별도로 계획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옆쪽에 또 도어가 하나 있을 텐데 이 공간은 원래 세탁실이었던 공간인데 이게 발코니 확장을 하다 보니까 열기를 뺏기거나 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가구 도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어 열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세탁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세탁기를 최대한 벽쪽 뒤쪽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앞쪽 공간에 충분히 여유를 뒀어요. 나중에 세탁 바구니 같은 거를 한 두세 개 정도 놓을 수 있게끔 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을 만들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식탁이라고 하는 공간만 이 주방 안에 넣지 못했었는데 마지막으로 거실 쪽에서 식탁 부분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실은 거실인데요, 거실 쪽 발코니 공간인데 실은 이 발코니 자체가 한 2m가 넘어요. 제가 뒤로 와도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공간에다 나중에 식탁을 놓을 예정이에요. 요즘은 그 식탁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밥도 먹지만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태블릿 PC도 하고 노트북도 하죠. 때에 따라서는 지금 대각선에 TV가 있기 때문에 식탁에 앉아서 TV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탁이라고 하는 공간을 거실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공간에 놓다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이쪽으로 다 모여서 정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 식탁을 과감하게 배치하고 측면에는 주방하고 비슷하게 상하부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느낌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상부에는 상부장, 하부는 서랍 형태로 수납장을 했는데 하부에는 그래도 저희가 좀 포인트 될 수 있게끔 진한 남색으로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큰 구조는 그대로 있었지만 발코니 확장 하나 정도 공사를 했다면 그 정도만 했고요. 그 대신 아일랜드, 팬트리 이런 공간들을 전체 다 짜임새 있게 가져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공사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도 주방에 내가 원하는 요소들을 다 넣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